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구 FC와 강원 FC죠. 경기인데 저희가 조금 있다가 뭐 전적을 다 보여드릴 테지만 보시면 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오늘도 압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빅카빅터의 관전 포인트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전적을 한번 쫙 살펴보면 대구가 3승 3무 1패 그래서 우리가 4위고요. 강원 FC는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대 전적이에요. 상대 전적 보면 우리가 18승 10무 10패로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세를 보이지 않나. 자, 세징야 선수가 이제 40-40 클럽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S석에 저희가 46-39로 꾸며놨어요. 만약에 세징야 선수가 오늘 어시스트 하나를 달성을 한다 그러면 인형이 바뀌어요, 45. 그 이벤트를 여러분들께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구성윤 선수가 왔어요. 제가 그 선수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입장하는 그 모습이 인스타 라이브 했잖아요. 구성윤 선수가 내리자마자 버스가 난 사람이 또 내리는 거예요. 버스에서 버스가 내려요. 그 정도로 높이가 똑같더라고요. 두 번째 버스에서도 안 내렸죠? 네, 아직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구성윤 선수는 정말 북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키가 어마어마하구나. 네, 저래서 우리 골문은 든든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제 이름을 굉장히 인터넷에 잘 쳐봐요. 쳐봤는데 우리 방송이 인터넷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정말 신개념 방송이다. 이런 방송 못 봤다. 골을 미리 예측을 하더라. 네, 골이 들어가지도 않고 상대 수비수가 공을 몰고 있는데 벌써 좋아하더라. 역시. 네, 댓글에 그런 방송이 있냐, 나도 다음에 볼 때 저걸로 봐야 되겠다. 그쵸. 댓글에 막 남겨주셨는데 그분들 다 어디 가셨나 모르겠어요. 들어오셨나요? 점점 들어오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들어오고 계시겠죠? 네네. 그래도 저희 팀이 수비를 또 잘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난 경기 때는 수비가 좀 불안하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다 수비를 맞아요. 저희는 대구를 응원하니까. 그럼요. 맞아요. 옆쪽에 강원 FC 구단 그 방이 있어서 조금 소리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ASMR. 네, 저희가 조금 조용해지면 좀 조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눈치 왜 봐요, 선생님? 눈치가 아니라 그 도의적으로 조금. 예의적이. 네. 대구 없이는 못 살아. 대구 없이는 못 살아. 대구 없이 못 살아. 근데 구성윤 선수 등번호 뒤에서 보면 하트 편 거야죠. 진짜요? 저한테 날리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하트거든요. 혹시 정확하게 쓰면 섬 아니 모카님 그런 채팅 치지 마세요. 후반에는 조금 달라질 거다. 후반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올 거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후반이 되자마자 골을 넣고, 다섯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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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네! 슛골! 네, 대단합니다, 공유. 자, 이렇게 저희가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2대 0으로 끌고 가다가 마지막에 뭐 어떻게. 저희 지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골이 먹혀서 이게 좀 기분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와! 다음 경기는 7월 12일, 일요일이고요. 7시 경기입니다. 울산과 대구FC. 대구FC와 울산의 경기니까 여러분들 꼭 그때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